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홍진호입니다. 저는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도고동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.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게임이라는 이 강좌에서는 일단 스토리텔링과 그다음에 게임의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.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으로 스토리를 창작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죠.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스토리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아마도 인공지능이 보다 창작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임 스토리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게임 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그 구조를 펼쳐놓아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, 여기까지가 이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. 말하자면 인공지능으로 스토리를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문학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마도 인문학을 전공하면서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전공을 하시면서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과목에 관심을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떤 경우든 인문학과 그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관점에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